네, 안녕하세요. 오빠곰입니다. 네, 여러분. 아, 오늘은 그 넝쿨 강낭콩, 호랑이콩, 지주대를 박아주려고 나왔어요. 야, 콩이 땅을 벌써 이렇게 들고 일어났어요. 잠깐 볼까요? 이렇게. 콩이 이렇게 싹이 다 텄습니다. 네.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. 자, 여기도. 자, 땅이 들고 일어났죠? 싹 들쳐보면. 와, 여기 보십시오. 콩나물처럼, 콩나물처럼 싹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참, 신기합니다. 신기해. 아. 이 콩은 이렇게 넝쿨을 치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주대를 해줘야지만이 됩니다. 그래서 신우대, 조리대라고 하죠. 이거를 다 산에 가서 베가지고 왔어요. 오늘 이거를 땅에다가 박아서 또 넝쿨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콩 심은 데 옆에다가 신우대를 이렇게 하나씩 박아줍니다. 이게 일이에요, 일. 구멍 하나에 하나에 이거를 다 박아줘야 됩니다. 이렇게 다 박아주고요. 근데 이걸 이렇게 놔두면 이게 또 막 바람에 막 흩날리고 하겠죠. 그래서 이거를 4개 내지 3개를 이렇게 붙잡아줘야 서로 의지가 돼서 힘을 받습니다. 동네 분들은 이거 끈으로, 나일론 끈으로 하는데, 나일론 끈으로 하니까 자꾸 풀러지고, 나일론 끈이 힘을 못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공사장에서 철근을 묶는 결속선입니다. 이 결속선을 더 쉽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, 예, 네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묶어줍니다. 예, 이 나일론 끈보다 이게 좀 단단해 보이죠? 예, 이렇게 해서 결속선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. 서로 의지가 되게끔. 이거를 또 이렇게 놔두느냐? 그게 아닙니다. 이제 태풍이 오고 뭐 장마가지고 여기 바닷가에서 바람 불면은 이게 네 개가 서로 지탱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가 또 쓰러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 줄을 또 묶어줍니다. 참 일이 많죠? 네. 네, 양쪽에다가 쇠파이프를 깊숙이 박아서, 아,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줄을 짱짱하게 또 묶어줍니다. 이렇게. 아, 예,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막 줄기도 굵어지고 막 콩이 달리잖아요. 그러면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. 그래서 이 지주대를 단단하게 잘 해줘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신우대를 다 이렇게 박았습니다. 호랑이콩은 넝쿨을 뻗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넝쿨을 잘 잡고 올라올 수 있게끔 이 신우대를 잘 박아주는 이 노하우가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여러분들도 콩 농사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들어서 못하겠다. 이제 빨리 밥 줘. 밥 줘! 네, 여러분들. 예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. 다 사서 준비한 거는 하나도 없고, 산과 들에서, 저희 집 텃밭에서, 예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피워봐요. 이게 뭐야? 더덕잎하고 오갈피도 넣었어. 아우. 얘 무슨 토끼 새끼가.
새끼야. 이 새끼야, 이 건강식이지. 어때? 맛있네. 이거 싱거우면 이거 더 넣어요. 자연의 맛이다, 자연의 맛. 이거 진짜 엄마. 응. 당신 그 언니곰 하지 말고. 응. 나는 자연인이다 해라. 응. 나는 자연인이다. 나는 자연인이다. 됐어? 나도 빨리 먹고 싶어. 다 안 비벼던데. 자연인 방송에도 이렇게 나온 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. 솔직히 말해서. 200년 살겠어, 200년. 겉절이를 딱 부어서. 엄마, 장수 하늘 쏘. 하늘 쏘가 나왔냐, 하늘 쏘가.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. 콧노래가 그냥 나와요. 와, 여러분들 오늘 오빠곰이 호랑이콩 지출 때 세우는 방법, 그리고 언니곰이 텃밭에서 자연에서 난 것만 모두 종합 세트로 모아서 비빔밥 해서 오늘 참까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철에 나는 음식 드시고 이 봄철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도 안 하고 그냥 막 이 먹는데 정신 팔려갖고 구독 좋아요고 뭐고 없어. 아,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.